아니 이거 되게 기분 좋은 찹쌀떡 같은 게 있네. 야 이게 자 발라드 때도 와 좋습니다. 뭐 원래도 좋았는데 좀더야 디테일하게 좋아졌어요. Gear Times 팬더 울트라 2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기타 쪽에서 팬더 울트라 2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역시 뭐 점수도 높았고요. 기존에도 워낙에 뭐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지만 이번에 이제 2로 재편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색상적인 부분, 스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뭐 완전히 뭐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 옆으로 가면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조금 이렇게 이룬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확실히 기존의 울트라 팬들은 뭐 여전히 새로 나온 모델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베이스에서도 약간의 어떤 스펙 변화와 좀 기술적인 진일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아메리칸 울트라 그 세일 방송 진행을 또 했었는데 이게 뭐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2가 무조건 1보다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1도 워낙에 좋은 모델이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된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겸 업그레이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나는 오히려 1이 더내 취향인 것 그럴 수 같은데 라고 있지. 하시면은 지금이 오히려 1을 사는 최적의 기회지. 기회다.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메리칸 울트라 2 재즈베이스 가지고 왔고요. 이게 색상이 오늘 저희가 가지고 나온 색상은 그 중에 울트라 버스트라는 색상이에요. 울트라 버스트는 에보니 지판으로 되어 있고요. 에보니 지판에 또 다른 색상이 노블 블루가 있고 텍사스 티 색상이 있는데 이 빨간색만 메이플 지판이거든요. 이게 색상 이름이 시니스터 레드. 사악한 빨강. 무슨 약간 악마의 빨강 같은 느낌이죠. 새빨간색인가?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아메리칸 울트라 때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한줄 평을 드렸냐면은 승채 씨는 울트라 밸런스, 저는 팬더에서 흔치 않은 중저음 대잔치 해서 9.5, 9.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재즈베이스 5형 같은 경우에는 19.5 거의 뭐둘다뭐 만점에 가까운 그죠. 점수를 받은 정말 팬더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고퀄리티의 사운드를 내주는 대표적인 라인업이었는데 울트라 2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스펙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397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 안 400은 넘었네. 오. 지켜냈네요. 네. Made in USA. 전장 118cm, 무게는 4.58kg고요. 두께는 42 플러스 1mm입니다. 이게 애노다이즈드 픽가드 되어 있고요. 12프렛 뒤뚤레는 80mm, 바디는 셀렉트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메이플로 나와 있었는데 여긴 쿼터손 메이플로 해서 이쪽에 쿼터손 결들 쭉쭉쭉 일자로 가 있는 결들을 잘 보실 수가 있죠. 모던 D쉐입 넥이고요. 울트라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팬더의 F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패들 키 테이퍼드 샤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38.1mm 너비의 너트입니다. 지판은 에보니나 메이플. 원래는 이제 로즈우드였죠. 지판금을 반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동일합니다. 10인치에서 14인치, 253mm에서 356mm로 가는 복합 봉률, 혼합 봉률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1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울트라 2 노이즈리스 빈티지 재즈 베이스 픽업 두 개, 픽업이 바뀌었죠. 그리고 컨트롤부가 이제 S1 스위치가 생기면서 예전에 이제 S1 스위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토글이 액티브랑 패시브를 전환하는 스위치였어요. 그리고 톤은 패시브에서만 먹는 톤이 따로 있었고 그리고 3밴드 EQ가 들어가 있는 스택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S1 스위치가 뭐 무슨 기타에서처럼 뭐넥 픽업을 더해주고 뭐 이런 기능이 아니고 저게 이제 액티브 패시브 전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액티브 패시브 기능을 했었던 토글에는 무슨 역할이 생겼냐? 토글 스위치 역할은 뭐냐면은 미드 프리퀀시를 바꿔주게 됩니다. 이게 아이바네즈에서 미드 프리퀀시 그 토글 세기 보셨잖아요. 그세 개잖아. 250, 400, 700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해. 700 750이었나? 700이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325니까 미들 로우와 미들 미들의 그냥 중간 정도 하나. 그리고 750이니까 미들 하이 쪽으로 가는 거 하나 해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을 잡아주실 수 있는 미드 맞아요. 프리퀀시 토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저 톤이 패시브 톤뿐만이 아니고 S1 스위치를 누르든 안 누르든 마스터 톤으로 먹게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 S1 스위치를 이제 활성화를 시킨 상태가 액티브인가요? 네. 네. 활성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3밴드 EQ는 먹지 않고요. 톤은 먹거든요. 근데 S1 스위치를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액티브 모드를 만들어 놔도
톤은 계속 먹습니다. 계속 네, 마스터 톤. 3밴드 똑같이. EQ도 먹고요. 똑같이. 네, 그리고 거기서는 미드를 프리퀀시도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세들 어저스터블 하이메스 스트링 스루바디 탑로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지금은 스트링 스루바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야광이에요. 포지션 마크 위쪽이 야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PC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뭐? 밸런스는? 교과서네, 교과서. 네, 교과서 진짜. 와. 네, 뒤에 픽업이요. 앞에 픽업이요. 다 내리고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픽업 두 개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액티브로 가면 액티브 때 이렇게 미드레인지 아까 이제 했던 350을 다 이제 325를 다 올리고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물을 다 깎고 다 깎고 어 V자 세팅이 딱 나오네요. 이 깎여 있는 상태에서 750으로 바꿀게요. 미들로우가 조금 들어오죠. 그래서 750 다 올리면 되게 자기 주장 강한 아이바네즈에서 우리가 하던 약간 좀 디테일한 미들 세팅이 가능해졌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액티브 상태고요. 픽업 두 개 톤 다 올린 상태에서 해볼게요. 살짝 밝아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밝아졌네요. 네. 플랫 상태로 액티브를 키기만 해도 살짝 밝아집니다. 조금 튀어나와야죠. 네. 네. 고 이제 톤 다 올린 상태에서 앞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이요. 다 내리고 뒤에 픽업이 액티브입니다. 좋습니다. 앞에 픽업이요. 픽업 두 개요. 들을 거리가 아주 많은 세팅이네요. 이거 진짜 뭐 활용도가 장난 아닌데. 네, 뭐 다 할 수 있죠, 다. 와, 디테일도 다 잡을 수 있고. 야, 액티브 때 진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네요. 750대 이걸 조금 올리고 하이를 조금 올리고
좋습니다. 존재감도 아주 뭐 야.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하겠고요. 후. 좋네요. 슬랩톤 들어볼까요? 네. 액티브 상태에서 다 플랫 상태에서 톤 올리고 네. 아, 좋아요. 쫄깃쫄깃합니다. 이번에는 약간 하이프렛 쪽 가서 공간계 켜놓고 코드톤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네이션 체크. 패시브 슬랩 잠깐 들어볼까요? 네. 야. 패시브가 너무 좋은데? 야. 네. 아 좋네요. 중점 뭐 워낙에 건강합니다. 코러스는 꺼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멋진 사운드와 멋진 밸런스. 바로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야. 아이 쫄깃쫄깃하다. 이번에는 발라드 패턴 몇 개만 들려볼게요. 자, 원. 멋있다. 아니 이거 되게 기분 좋은 찹쌀떡 같은 게 있네. 야 이게. 자 발라드 때도 와 좋습니다. 뭐 원래도 좋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좋아졌어요. 이게 기본 톤인데 와 뭐 안 만족거든요. 그 미드 프리퀀시가 이제 생기면서 뭐 다채롭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커졌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원래 좋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좋아졌다. 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디테일 울트라 밸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울트라 때 그냥 울트라 밸런스 이렇게 주셨는데 디테일 울트라 밸런스. 뭐 왕의 귀환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네. 굉장히 디테일한 세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진짜 진짜 좋아요. 너무. 네. 저는 그때 팬더에서 흔치 않은 중저음 대잔치 이렇게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미드 프리퀀시에다가 뭐 다양한 3밴드 EQ 조합과 EQ 패시브 전환을 통해서 뭐 안 나오는 톤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중점 대잔치 말고 톤 대축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톤 대축제 그냥 다 그치, 있어 다. 그지. 거의 모든 톤 다. 약간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동안 나온 톤 다 이렇게 전시해 놓는 거의 그런 느낌의 톤 대축제. 픽업 밸런스도 진짜 예술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 씨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4고요.
더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3, 평균은 83.5입니다. 너무 높은 점수예요.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이 탑 우리가 5까지 꼽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탑 5에서 동점이 많아갖고 공동 1위가 3개고 공동 4위가 2개거든요. 공동 1위는 Fender USA American Vintage 2 1966 재즈 베이스가 87점이었어요. 그리고 콜트의 GB 모던 5 87, 내쉬의 JB 5 헤비 에이지드 87. 그리고 공동 4위는 뮤직맨의 스팅레이 5 스페셜 H 모델이 85, 야마하의 TRB 1006J가 85. 얘는 83.5로 아쉽게 뭐 그 안에 편입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진짜 아깝다. 그리고 팬더에서는 지금 이미 87점짜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팬더에서 원래 대표 모델 하나만 올라가잖아요. 얘가 86.5 맞았어도 어차피 못 들어가요. 맞네요. 팬더의 87짜리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83.5 아주 오랜만에 시원시원한 점수를 받은 베이스가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5현입니다. 저희가 5현을 좀 더 잘 주는 경향으로 봤을 그치. 때 84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막 1, 2점 막 2점씩 오르고 이러진 않아요. 이게 83.5 나왔다고 오현이가 85 나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잘 나오면 84 아니면 그냥 유지 보통 그럴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오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 타임스.